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. 정책을 펼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. 낭만적 인간관이 있고 염시적 인간관이 있는 것이죠. 염시적 인간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상대방이 말을 안 믿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해왔는가,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믿는 거지 말을 믿지가 않는 것이죠. 20세기 사회주의의 그 거대한 사회적 실험도 결국 낭만적 인간관의 바탕을 둔 사회적 실험이었죠. 인간의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적대감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제거되거나 없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염시적 인간관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북정책도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하고 염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일종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.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염시적 인간관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